어지럽다. 자, 아빠 사주를 보면은 예. 근자에 예. 상갓집을 다녀왔던 그게 내 쪽에 내 쪽 그러니까 내 가족이 됐던 예. 갔다 왔던 있냐라고 얘기가 나와. 왜냐하면은 이게 조상이 뭔가 쌓여지고 상문부정이 들고 하면은 하얀 면포를 쓴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 근데 하얀 면포를 무언가 좀 뒤집어 쓴 게 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야. 아, 제가 최근에 상갓집을 상갓집이던 내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뭐 상문이던 있으셨냐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부정들을 굉장히 많이 탔네 지금 이 소리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최근에 업체 뭐 있어서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묘의장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 본인네 집안에? 이장 없습니다. 이장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납골당을 옮기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예, 이장인데 예, 자, 이 부분에 결혼하셨으니까 예. 와이프든 예. 우리 집안이든 둘 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장이 됐던 돌아가신 분이 없었었나? 한 4년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거든요. 확 느낌이 내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온몸이 사사삭도 한데 면포를 쓰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가 시야가 앞이 밝으려면은 내가 그냥 이러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조상의 면포든 이렇게 씌어져 갖고서는 내 시야가 지금 제대로 내가 뭔가 판단력이 있고 이렇지가 못하다고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조상의 부정이다 분명히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장을 한 건 없었어요. 이거 상문 부정도 분명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것들을 뭐 절에 이렇게 의거를 해갖고서는 뭐 천도제도 해드리고 했는데 라고 할지언정 예를 들어 할지언정 우리들이 풀 수 있는 조상 부정은 또 다른 거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잘 풀어냈어야 되는데 그게 꼭 묵은 부정처럼 들어와서 아빠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아빠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제대로 된 판단이나 어떤 것들이 지금 힘드실 수가 있겠는데? 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이거든 지금? 네 맞습니다. 결론은 그거를 치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어갖고 내가 무언가 제정신은 차리고 있는 거는 같기도 한데 절대 그 시야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그 면포를 벗겨가지고 이게 무언가 내가 모르듯이 뭔가 한겹 있는 그런 눈으로 시야를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싹 이렇게 면포를 치워버리면은 이게 원래 내 눈이었구나. 내가 바라보던 시야가 이거였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일처리를 했구나 등등등등 이런 게 확연히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묵은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늘상 살았으니 지금은 이게 그냥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는 나와. 근데 그거 이렇게 벗겨놔야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우리 옛날 엄마들이 밥상 차려놓고서는 뭐 싹 덮어놓잖아. 네. 지금 딱 그 수전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렇게 덮어 씌워져 있으면은 정확히 무슨 반찬이 있고 무슨 국이 있는지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거든. 네. 지금 본인이 현재 그러한 상태다. 정말 크게 어디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던 병원 출입을 많이 안 하셨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모든 본질이 결국은 상문이다. 근데 본인 집에는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와이프 집도 같이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왜냐 자식을 낳고 살게 되면은 부부 합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당연히 영향이 와요. 근데 뭐 막말로 돌아가신 양반이 죄겠어? 아, 그렇죠. 때가 됐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근데 그 상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시기와 그 시기가 대략 맞는지 아빠가 한번 생각을 해봐. 좀 비슷해지셨고
잘 되다가 이제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그 시기였으니까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몰라. 아빠 사주를 보면은 네. 그거를 어쨌든 명포를 베껴야 된다. 라고 소리만 나와. 그걸 베끼려면은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상문 부정을 푸는 일을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왜 의사한테 가면은 어디 아프시네요 하고 약 드세요? 네. 주사 맞으세요? 네. 이런 것처럼 네. 우리도 이런 쪽으로의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처방을 해드리는 거나 똑같거든. 그게 네. 바로 점이거든. 근데 네. 아빠에 대한 처방은 이게 세월이 조금 이러고 묵히고 그 부정을 살아가지고 그 부정을 묵히고 살아가지고 그냥 원래 이런가 이게 조금 익숙해지고 뭔가 습이 되고 이게 있는데 아니야. 아빠는 그게 아니야. 아빠 스타일도 원래 아니고 아니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일처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아빠가 아니란 걸로 보여.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면은 아 그럼 그냥 괜찮아지겠구나. 삶의 영향권이든 내 일이 됐던 괜찮아지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아빠 사주만 봤을 때 내드릴 수 있는 처방은 그 면포를 이렇게 벗기셔야 됩니다. 벗기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 다 해결이 된다는 게 뭔데? 아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회사 문제. 회사가 뭐 그렇게 지금 계속 적자고 뭐 이래 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뭐 파산을 하거나 이래 돼 버리면은 다 이제 가족들도 다 나앉아야 되고 이제 뭐 대부분 그러니까 아빠 손이 쉬거나 아빠가 놀게 되면은 진짜 내 집안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 그쵸, 예. 자, 다 해결 그거를 100%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사기꾼이다. 그쵸. 그건 사기꾼이고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내 정신력이 뭔가 뚜렷해진다. 그러면은 일이 시야에 더 잘 들어오고 아 지금 내가 판단을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가 빨라지고 그러면 알아서 돈이 붙을 거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했죠? 네. 그래서 왜 이걸 벗겨내야 되는 건지는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부정을 벗겨내면은 처음에는 왜 우리 잘 생각해봐. 시력이 되게 안 좋았던 사람 또는 장님이 갑자기 눈을 떴어. 어떨 것 같아? 딱 그 느낌이 오실 거야. 너무 잘 보여갖고 깜짝 놀라는 그 느낌이 오실 거야. 이게 뭐 효과를 대단히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시야가 이랬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일을 보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우리 감기가 났는데도 시일이 필요해.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적응 기간이 아빠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벗겨내지 않는 이상은 점점 더 묵은 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언가 더 나아질 거예요 라는 말은 나는 절대 안 나오거든. 근데 그러면은 다 잘 될까요? 그거를 하면은 에이 그건 아니고 새 시야를 딱 가지고 그 적응 기간을 거치시고 나면은 일이 점점 또 손에 붙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시야가 밝아졌기 때문에 판단력이 좋아질 거고 그럼 돈이 붙을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처방을 여기가 좀 아프시네요 하고 우리들이 처방을 내려줬을 때 하고 말고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그렇죠. 결국은 나 잘 먹고 잔다. 내가 아니라 아빠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어쨌든 일을 하라는 게 맞거든. 우리가 무언가 이런 처방을 내릴 때에는. 근데 아빠를 딱 보면은 야 지금 내가 아빠랑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무슨 이게 되게 알차게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잘 못 알아들을 텐데? 라는 생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텐데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 하고 또 끝날 텐데 이 느낌 있잖아. 왜냐 지금 시야가 어쨌든 가려져 있으니까 면포를 쓰고 계신 꼴이니까 결국은 이거를 벗겨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빠 같은 경우는 그걸 해야지 앞으로의 일도 무언가를 좀 도모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돼. 이 정도 아빠가 지금 4-5년짜리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4-5년 묵었으면 굉장히 오래 묵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묵어서 가게 되면은 일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나아지거나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그럼 결국은 아빠가 살고자 하는 방도는 그거밖에 없겠다. 처방이.
얘기하셨어? 지금도 회사를 이제 부사장을 써서 이제 회사를 다 관리하게 하고 지금 있거든요. 그걸 원래 아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제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운영 자체가 제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왜냐면은 판단력도 당연히 안 좋을 뿐더러 그 면포를 아직 벗긴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빠, 장님이 눈을 딱 뜨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막말로. 그 면포를 벗겨놓으면 아빠 눈이 확 부실 텐데 그 적응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아빠가 아빠 일을 추려서 갈 수가 있어. 지금 누구한테 뭐 맡기고 이 개념이 아니라 다시 내가 추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있다 소리가 나오는데 막말로 물론 이제 그 면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가당키는 하다고 생각해? 아빠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남한테 뭐 회사를 맡겨놓고 대략 이런 것들이 아빠 성격이나 성향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거야 바로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뭐 곰곰이 생각하고 이것보단 그거 아빠가 원래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아빠 나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뭐 빵집 하나를 해. 근데 내가 사장이야. 내가 빵을 만들 수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그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야. 빵을 만들 줄 알면서도 손을 놓고 계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느끼는데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판단력이 지금 안 된다고 네, 하잖아. 네, 결정을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하도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이제 제가 정이 잔정이 정이 많다 보니까 친해지면 이래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더 상처를 받고 그런 게 있으셨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집사람은 있는데 여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있는데 항상 끊고 싶은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해하고 네.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아빠도 스스로 그러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상황이 지금 안 좋고 네. 내 판단력이 없고 이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은 나에 대한 아빠에 대한 어떤 처방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아빠도 스스로 본인이 그럼 알고 계신 거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네. 내 입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네. 내가 아픈 사람은 맞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것들을 안 아프게 찢어서 수술을 해놓던 시술을 해놓던 해야 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어쨌든 그 일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빠한테 아직 기회는 남았어. 회사를 또 잘 꾸리고 갈 기회는 남았다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 미래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아빠한테 보여지는 거는 그 말이 가장 크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셔야 되는 분이 맞구나. 그럼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건 선택이긴 하지만 아빠 사주를 봤을 땐 딱 정말 그것만 나와요. 건강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선은 면포를 베끼는 게 먼저다. 그래서 새 시야를 갖다 주는 게 먼저다. 아빠는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안경이 없는 거야. 안경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 일을 또 하고 진취적으로 아빠 나가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게 일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셨지? 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는 뭐 빨리 이제 그래 아빠 좀 급한 성격 분명히 있으셔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주먹구구식도 약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거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물어보잖아 그거 다 어디 갔냐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지 마 아 그거는 아닌데 그걸 한번 이제 현타를 한번 겪고 나서
너는 계속 주저하게 되고, 아, 뭐 이런 거죠. 뭐, 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되면 모레 하면 되지. 계속 미루다 보니까 더 이제 골마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 터져갖고, 또 뭐, 너, 저거 하느니 많이, 뭐, 파산을 하느니 많이, 이랬다가 또 조금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그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보니까, 또 뭐, 여자도 생기고. 그래, 기회는 아직 남아있단 소리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회가 아직 일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제 이거 끌 거고, 그래서 박수를 친 거고, 어쨌든 아빠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냥 이 상태로 살지 마셔. 왜냐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잖아. 네. 그 기회를 안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가셔야 돼. 또 주저앉았다가, 주저앉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면은 그땐 치고 올라가는 게 아예 안 되거든요. 네. 그럴 상황까지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네. 우리 지금 당장 아픈데, 어, 저 내일 모레 수술할게요. 이런 사람들 없어. 아프다 그러면은, 어, 어떡해요. 그래서, 아,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되자 하면은 다들 병원에다가 돈 갖다 줘.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 눈에들 안 보이니까는 모른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미 내가 얘기한 게 아, 아빠 그럼 인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아빠가 아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건 네. 맞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고칠 일이 있고 이런 쪽에 와서 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을 보는 이유는 무언가를 알고 대처를 하고 가세요. 이게 바로 점이거든요. 네. 좋은 거는 뭐 언제 좋아질 거야 언제 좋아질 거야 나오는 대로 얘기는 하지만 그걸 끌고 가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변수도 많아지고 좋다는 거는 내 노력의 여부도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어. 좋게 들어오는 문서도 뒤집힐 수도 있지만 정말 안 좋다 그러는 거는 들어맞아 가는 게 굉장히 많아. 그걸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이미 아빠도 어 내가 아파요 뭐예요 이게 뭐 진짜 병원 가서 수술할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풀어야 되는 어떤 일들 내가 아빠네 집에 뭐 상문이 들었는지 뭐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빠는 없대 난 계속 보여 그 엄마네 쪽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되니까 아빠도 아 있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전보다가 그럼 그 시기가 대략 맞는 것 같아? 아빠가 한번 잘 생각해봐 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것부터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봐 뿌리가 썩잖아 그러면 당연히 줄기, 몸대, 잎 썩을 수밖에 없거든 그 뿌리가 지금 그게 바로 내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본질이 결국은 상문이었다 굉장히 좋지 못하게 탔구나 근데 그 여파가 아빠가 굉장히 많이 받으셨구나 그걸 알고 사셨을까? 모르고 사셨다면 이제 아셨으니 아직 사업적인 어떤 기회들도 금전을 벌 기회들도 내가 나설 기회들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하니 그런 운이 남아있다고 하니 아 그럼 나 요 부분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는 하셨죠?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아빠 치워야 되는 게 맞아 난 아빠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그 카메라 왜 안 끄는 거야 어쨌든 나오는 소리는 아빠 같은 경우는 다 사람마다 틀려 누구도 수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500달러 그랬는데 누구는 1000을 달래 이건 틀려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에서 그냥 툭 나오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 네. 아빠 같은 경우에는 700은 있어야지 처리가 가능합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준비를 하시고 이걸 네. 치우는 게 맞으실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셔야 돼. 네. 어, 그냥 아빠한테 기회가 놓여져 있어도 아빠는 그 기회를 그 밥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이대로 뭐 회사를 맡기고 가시던 이런 식으로 가시다가 또 밑으로 가라앉으셔갖고 아예 못 올라오는 상황이 되던 그 돈 700이 없고 있고 떠나서 쓰고 안 쓰고 떠나가지고 그 돈 700 때문에 결국은 흥망을 할 수도 있다. 흥하거나 살고자 하면 흥한 거고 그 돈 700 때문에 망하는 거고 결국은 그 본질을 치우기 위해서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주 청소도 하잖아 돈 주고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돈 700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걸 치울지 안 치울지는 아빠 마음이긴 한데 미래를 생각하자면 당연히 치워야 되는 게 맞고 이해하셨지? 네 하나는 예전에 정리를 지금 하는 게 그게 되겠어? 제대로 된 시야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빠가 정리를
솔직히 말해서 안 하, 정리를 해볼 생각을 안 하셨겠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근데 안 되잖아. 네.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사람한테 운이 들어올 땐 뭐가 같이 들어오는지 알아? 여자가 같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가 내 금전운을 고르던 문서를 고르던 여자를 고르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 네. 남자분들 중에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를 고르잖아? 그럼 문서운이 떨어져요.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문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 시기가 언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있어가지고 문서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왜냐, 둘 중에 어쨌든 하나는 선택을 한 거니까. 네. 근데 남자분들 중에 여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이건 내가 뭐 밖에 여자친구를 뒀어. 이걸 나쁘다, 뭐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그 개념부터 집어주는 네. 게 아니라 자, 내가 먹고 살 게 있고 아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잖아. 아빠 입으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라고. 그러면은 몇 식구가 딸려 있는 거야. 이해했죠? 네. 기회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도 다행이고 알아서 제 아빠의 판단이 서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자가 정리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자를 만약에 계속 정리를 못한다 하면은 인력이 있는 거예요. 정이 들어버려서. 뭔지 알겠지? 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쳐내줘야 될 건 당연히 쳐내줘야 돼. 아무리 띄어놓는 일을 한다 한들 둘이 너무 좋아 죽겠다 그러고 못 헤어진다 그러고 띄어내 우리는 분명히 띄어냈는데 안 만나는 척하고 만나고 이래버리면은 이런 건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걸 동시에 잡고 갈 수는 없어. 오롯이 지금 다시 오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면포를 벗겨놓고 그리고 좀 사업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니 사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오롯인 거예요. 그게 곧 본인의 미래가 되는 거고 내 식구들의 미래가 되는 거기도 하고. 이해하셨지? 네.